미란이를 데려갈까요? 장미를 데려갈까요? 박사님 데려가자고요? 박사님 데려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아저씨 데려가고 그리고 박사님 가자고요? 여러분들 박사님 안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장미를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 도다 뺏 삐와 햄삐 토 캑복 오. 어 그래. 뭐라는 거야? 미란이 데려가려고 하나? 미란이 데려가려고 하나 보네요. 이럴 거면 그냥 진짜 박사나 데려갈 걸. 됐어. 자, 태양 사이로 가보도록 합시다. 미란이 누나 아저씨! 뭐냐 또 갑자기! 또 뭐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요? 그것보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뭔데 이게 뭔 초대장이냐? 너 이런 상황에 놀러가자는 거냐? 아 아니에요. 초대장 좀 자세히 보세요. 이거 파티 초대장 같은데? 파티? 매년 호텔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파티래요. 이 섬의 유력자들이 주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 파티가 내일 열린대요. 여기서 촌장이나 다른 유적자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좋은 기회겠는데 지향원부터 시작해서 유력자들이 카미카쿠시를 왜 당하는지 녀석들에게 직접 추궁해봐야겠어. 맞다, 이 초대장으로 총 3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나랑 미랑이나 유미씨랑 셋이서 가지 뭐. 네?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이거 어른들의 파티니까 넌 얌전히 방이나 지키고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자 얘기를 해줘야겠죠. 유미도 아닌 것 같고요. 미란이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미란이 누나 뭐라고 좀 해봐. 나 내일 파티에 꼭 가고 싶단 말이야. 거창 끈질기게 혼내. 방이나 지키라니까. 저 아빠 전 몸이 안 좋아서요. 내일 민박에 남아있을게요. 그 대신 코난을 데리고 가주세요. 어디 아파? 괜찮아? 응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뭐지? 미란이 누나 해변에서 찬바람을 쐬서 그런가? 뭐지? 걱정 끼쳐서 미안해 코난. 아니야 누나 감기라니 어쩔 수 없군. 하는 수 없지. 너도 따라와.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그건 잘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다행이다 코난. 고마워 미란이 누나. 아 그날이어서 그래요? 그날이어서? 미란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결국 파티에 가기로 했다. 미란이를 기운차리게 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 다음날 아침. 좋아 그럼 가자. 네 가요. 마누라를 기운 차리게 해줘야겠죠. 자 가자 코난. 유미랑 같이 가네 결국은. 미란아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이 섬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자 파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호텔 미란이랑 유미랑 무슨 차이냐고요? 차이 아주 많이 나죠? 제가 볼 땐 유미가 좀 더 참한 것 같아요. 목소리 차이 뭐냐고요? 목소리 차이 없습니다. 여자는 다 똑같아요. 와 되게 멋진 호텔이다. 우리 민박이랑 너무 비교되잖아. 에이씽 짜증나게 시리. 자 그렇다면 들어가 봐야겠죠? 호텔 안으로. 그나저나 파티장은 어디 있는 거냐? 초대장엔 로아쇼홀이라고 적혀있어요.
로아쇼리라. 보이스 기계요? 홀은 1층 라운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가볼까? 네. 1층으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빈 거 맞죠? 입구 쪽에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저분이요. 라운지구나, 라운지. 저 사람은 호텔 지배인이잖아. 지배인이 검사를 직접 하고 있다니 진짜 굉장한 파티인가 보네. 어, 이 사람 아까 25년 전 사건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 봤던 거지. 코난이었을 때 봤던 거지. 응, 꼬마잖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 꼬마는 여기서 놀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파티가 있거든. 저희도 그 파티에 참여하러 왔어요. 에, 당신들이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초대를 받고 오신 겁니까? 실례지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유미 너무 크다고요? 뭐야 커요? 마음이 커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엄청 솔직하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인간은 처음이야. 그럼 증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네. 자, 파티 초대장을 갖다가 보여줘야겠죠. 하이! 거래됐스!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자, 보세요! 이건... 뒷면에 호텔 도장도 찍혀있는 걸 보니 진짜라는 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죠? 저희도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네?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건가? 어째서지? 뭐야! 어째서야! 아저씨, 왜 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초대장도 있는데. 그게 진짜인 건 확실하죠. 근데 그 티켓을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누군가 떨어뜨린 걸 주워온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받은 거예요. 민방 여주인인 안유리 씨가 주신 거라고요. 안유리 씨가요? 자,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안 됩니다, 안 돼. 다행히 너무 품위가 떨어져요. 파티의 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빨리 돌아가 주세요. 에이, 뭐라고? 왜요? 그 초대장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파티는 특별합니다. 불명인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티켓이 진짜라고 해도 말이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파티에 참가하는 건 포기해 주십시오. 거기다 지금 섬에선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보안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외부인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 그 대신에 본 호텔에 무료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포기해 주셨으면 안 해요. 우린 식사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젠장! 모처럼 유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들어갈 방법은 없는 건가? 자, 다시 한번 부탁해보도록 합시다. 아저씨 부탁드려요. 저희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유명한 탐정이라고요. 전명시 사건이나 연쇄폭탄 사건도 이 아저씨가 해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아무리 그러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저분들 신원이라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헉, 설마 이거 오지명인가? 오지명이죠? 저분들의 신원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경신청의 경신 제가 말입니다. 오지명씨! 저같은 사람이 보증한다 해도 불충분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오지명 경씨. 그렇게 말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냈다. 이제 우리도 파티에 참가할 수 있어. 그런데 경신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거지? 자,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근데 경신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오치명 촌장에게 직접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오치명 촌장한테요? 이 파티에 경비를 부탁받았습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듣고 온 주최자 측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경비를 선다 해도 저 혼자로 무리라 파티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제가 쫓는 녀석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오지명 경씨가 말렸는데도 파티를 강행했다니 이 파티가 그렇게 중요한 파티인가? 저 오지명씨 그럼 직접 촌장을 만나신 건가요? 경씨면은 경찰청 국장급 정도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비서 민도원씨에게 전해들은 거라 촌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부탁하면서도 오지 않았다니 촌장놈이 어지간히도 바쁜 모양이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군요. 촌장 어떻게 생겼냐 보고 싶다. 25년이나 지났으면 꽤 늙었겠죠? 안으로 들어가볼까 이제? 아니구나. 뭐지? 오치명에 대해 한번 물어봐야겠죠? 네, 기니어스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저 지배인 아저씨! 이번에 또 뭐니? 오치명 촌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라니? 답해줄 말이 없구나. 답해줄 말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실은 나도 촌장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거든. 뭐라고? 나뿐만이 아니야. 도민 대부분이 그럴걸?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도 비서인 민도원씨 뿐이니까 촌장님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민도원씨에게 께서만 촌장님의 말을 전해드릴 수 있어. 오늘 파티에 촌장님이 참가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구나. 혹시 참가하셨다 하더라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촌장님인지도 모를게야. 그래서 촌장님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가요? 보안상 어쩔 수 없더구나. 얼굴이 알려지는 표적에 대해 일이 많아진다더라고. 제가 볼 때는 촌장 이미 죽은 거 아닐까요? 촌장 이미 죽고 그 뒤에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근데요, 촌장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도민들은 별로 불만이 없나 보네요. 불만이라니 당치 않은 소리다. 황폐해져가는 탄광섬이었던 이곳이 이런 멋진 관광지가 된 거고 오치명 촌장님을 시작으로 이 섬의 유력자들 덧택이었어. 그런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도민은 전혀 없어. 자, 유력자들에 대해 물어봐야겠죠. 유력자들에 대해서도 미리 물어봐둬야겠다. 이 섬의 유력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섬에는 총 5명의 유력자가 있단다. 듣기로는 이 섬이 탄광섬이었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하더구나. 가난하기만 한 탄광섬을 멋진 관광지로 만들어주신 영웅과 또 같은 분들이지. 섬의 영웅이라니 굉장하다. 만약에 뵙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실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유력자인 다섯 분들은 노건, 김명식, 박은하, 이양훈 그리고 오치명 총장님 이렇게 계신단다. 오늘 김명식씨와 박은하씨가 이 파티에 올 예정이고 총장님도 오실 거란 얘기가 있긴 한단다. 아쉽게도 참여하는 분들은 그게 다야. 노건씨와 이 호텔에 오는 지양훈씨는 잠깐만. 그러고 보니 넌 고혜곤씨를 만나려고 오너방을 방문했던 꼬마 아니냐? 이제야 떠오르신 거예요? 정말이지 호기심이 너무 왕성한 것 같구나. 아 진짜요? 코난의 골롬보 반장보다 한 계급 위인 것 같다고요? 엄청 높네요 그러면은. 이 섬은 지금 위험한 상태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 마세요. 유명한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파티에 참여하는 유력자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세 분뿐이라는 거죠? 그렇단다. 하기야 그렇겠지. 네, 오치명이에요. 오치명. 자, 다른 초대객들 들어갑시다. 그 밖에 어떤 분들이 이 파티에 초대된 건가요? 유력자 일가 관련된 사람과 흑암도에서 옛부터 살아왔던 도민들이란다.
아 그렇지.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파티엔 본토 자산가분들도 초대되었으니 아무쪼록 신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더라. 하거라. 네? 파티가 슬슬 시작할 것 같아요. 코난 빨리 와, 빨랑 와. 네. 지배인하고 뭘 그렇게 쑥덕대는 거냐? 또 백개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맞죠, 코난 씨? 네? 네. 사건을 조사하려고 탐문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전 알고 있습니다. 되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용? 이 사람 설마? 형신님 또 왜 그러십니까? 얘가 또 사고 쳤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얘기였을 뿐입니다. 그럼 전 먼저 들어가 있죠. 전 이만. 으아, 큰일이네. 저 사람 앞에서 섣불리 행동해선 안 되겠다. 코난 왜 그래? 자, 어서 안에 들어가자. 응응. 녀석이 맨날 멍 때린다니까.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파티 안으로. 오! 뭐야? 걔 굉장하다. 이런 성대한 파티였다니. 드레스에 덕시더라. 좀 전에 지배인이 우리 보고 안 어울린다고 왜 그런지 이제야 납득이 가는군. 정말로 부자들만 모였나 보네. 왠지 인기엔 좀 불편한 분위기인데? 아니 저기에 맛있어 보이는 요리랑 술이 잔뜩 있잖아. 고기에 해산물에 도주까지. 이 섬에 와서 처음으로 맛보는 음식들이로군. 아저씨 여기 온 목적이 그게 아닐 텐데요. 유력자 놈들에게 얘기를 듣는 건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해도 돼. 섣불이 굴면 눈에 띌 테니까. 그러므로 잠시 동안 자유시간이다. 유미는 미성년자니 알코올은 금물입니다. 네네. 코난 너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아 예. 그럼 잠깐 난 다녀오마. 하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할 일. 누나 이제 뭐 할까? 파티를 주최했다는 유력자들이 신경 쓰이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고 올까? 어차피 코난이 머리 쓸 거니 나는 놀아도 돼. 김명식 씨랑 박은하 씨라 했지? 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두 사람부터 만나보자. 누구지? 최명철 순경이잖아? 저 사람도 이 파티에 왔었구나. 여기서 만난다니 마침 잘 됐다. 누나 저쪽에 순경 아저씨 있어. 최명 씨 말이야? 초대객으로 오신 걸까? 아니면 경비를 서러 오신 걸까? 수정해서 말 좀 해달라고요? 어떤 거요? 네, 넥타이 풀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넌 코난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게다가 설유미 씨까지. 안유리 씨한테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유명한 아저씨랑 같이 왔어요. 그래. 최명 씨는 초대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경비를 서러 오신 거예요? 둘 다란다. 초대객이면서 경비도 서고 있지. 저 아저씨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력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줄 수 있으세요? 그래 그거야 쉬운 일이지. 아저씨 김명식 씨는 어디에 계신가요? 김명식 씨라면 무대 쪽에 있을 게다. 부인은 재민의 씨와 외동아들은 김이훈 씨랑 같이 말이야. 어디 보자, 저쪽인가? 오, 이 사람인구나, 이 사람. 네, 언더팬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여러분들, 저 잠깐만 물 좀 가져올게요, 물 좀. 와우!
아, 다행이네, 다행이. 아, 이거 덥다, 이거. 이제 벗어야겠다. 네. 아, 흥분되네, 또. 아, 더워. 좋은 체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단순히 아마 대식가라서 그런 걸 거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외동아들인 김이훈. 돈 많은 걸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라 솔직히 난 별로다. 그리고 대화 좀 잘 들어봐. 자, 이훈아, 이 고기도 먹어봐. 응, 고마워, 엄마. 자식을 어지간히도 끔찍히 여기는 게 정말 눈꼴시리다니까. 덧붙여 말하자면 김윤씨는 박은하씨의 둘째 딸 강명아씨에게 호감이 있다더구나. 뭐 소문일 뿐이지만 저 세 사람이 이 섬의 유력자인 김명식의 집안 사람들이다. 고맙습니다, 순경 아저씨. 김명식 집안이래요. 갑자기 내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 자, 박은하 집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려한 복장을 입은 분이 박은하씨다. 원래 탄광회사에 사무를 맡았던 검소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저렇게 됐지. 강명아씨래요. 딸만 둘이네. 딸만 둘. 내 옷 벗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머, 명아야, 너 손톱이 빠져있잖니. 어, 그러네. 어디서 떨어뜨렸나? 정말 뭐하는 건지 몸가짐 하나 제대로 못하니. 참으세요, 엄마. 명아야, 나중에 내가 손톱 다시 붙여줄게. 참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고마워, 언니. 보다시피 저렇단다. 덧붙여 말하자면 김명식 집안과 박은하 집안은 서로 사이가 안 좋단다. 특히 재민의 씨와 박은하 씨가 그렇단다.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구나. 저 세 사람이 이 섬의 유력자인 박은하 집안의 사람들이야. 고맙습니다, 순정 아저씨.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야겠는걸. 얼굴을 기억해둬야겠어. 촌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저씨, 오치명 촌장은 어디 있어요? 촌장님이라 촌장님은 어떤 분인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도민 대부분이 촌장의 얼굴도 모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저씨도였어요? 그래, 나도 꽤 오래전부터 이 섬에서 살았지만 일단 저길 봐보렴. 저 사람은 촌장 비서잖아. 그녀가 있다는 건 아마도 촌장이 와 있다는 것일 게다. 촌장이란 저 여자가 제일 잘하니 자세한 건 저 여자한테 물어보거라. 왜 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는걸? 이걸로 유력자들의 소개는 끝난 것 같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뭘 할 생각이니 탐정님과 같이 저들에게 얘기를 들을 생각인 거니. 네, 아저씨가 목적을 잊지 않았다면 말이지. 그럼 탐정님께 이 말 좀 전해드리렴. 이 섬의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이 섬을 잘 부탁한다고 말이야. 어, 뭐지? 승려 아저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저씨가 왠지 최종 보스일 것 같다, 딱 보니까. 어머님, 저 배고픈데 치킨 사가도 되냐고요? 치킨이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더빙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약간, 네. 빨리 와가지고 더빙 좀 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만. 그럼 나도 유력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러 가볼까? 누나, 순정 아저씨가 말한 유력자들한테 얘기 들으러 가자.
잠깐만 코난, 지금 건배할 분위기인 것 같아. 하여간 타이밍도 안 좋군. 뭐 어쩔 수 없지. 건배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어야겠다. 아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파티의 주최자 중 한 명인 김명식 씨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방송 틀었는데 쪽팔린다고요? 네, 노숙인님 가마로강정 드세요. 사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김명식입니다. 건배를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지루한 얘기는 딱 질색인데? 방패했던 단강섬이 이렇게 멋진 관광지가 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요 수일간 섬에서 슬픈 사건도 있었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이제부터 섬 전체가 하나로 뭉쳐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이만 말을 마치고 여러분과 이 흑암도의 발전을 빌며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코난, 우리도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자. 아, 소스 사가시기. 아무거나 사가시면 돼. 사오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무 매운 것만 빼면은. 깍! 뭐지? 뭐야 방금 그 비명은? 띠용! 와! 우후! 저 안 그랬어요. 은혜야 왜 그러니? 은혜야, 강은혜. 첫째 딸이죠. 박은하 씨,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혜가 건배하고 나서 마시더니 갑자기 괴로워하길래 바로 뱉어내게 하고 물을 마시겠더니 또. 은혜야 정신 좀 차려보렴. 괜찮으세요? 이럴수가. 죽었잖아. 그럴수가. 으아악. 또 비명소리가. 뭐지? 이번엔 저쪽이구나. 야 계속 죽고 있는데. 이혼아 김용 정신 차려. 왜 그래 이윤아,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 큰일이다. 가슴을 찔린 건가. 어서 의사를. 아니요, 아무래도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청산가리에 당했겠죠 딱 보니까. 김효씨는 이미 퇴직. 그럴 리 없어 이윤아. 안돼. 네, 코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있죠. 강은혜, 김효은 연속으로 희생된 두 사람, 또다시 유력자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금 코난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이 죽고 있어요. 전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세 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3명밖에 안 죽었는데 코난 쪽에서는 벌써 6명? 6명 죽은 것 같네요. 6명인가 5명 정도 죽었네요. 네. 너가 다영이 얼굴 좀 가려줘. 네?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난 문득 어떤 말을 떠올렸다. 이게 그 녀석이 말하는 메인 이벤트인 걸까? 강은혜랑 김희은 죽었죠. 오지명 경신님, 지시하신 대로 저는 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건 유력자 일가뿐이군요. 어째서 언니가. 아무야, 티셔츠 어디 거냐고요? 이거 그냥 내 킴스클럽에서
8,000원인가 주고 산 티셔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티셔츠예요. 그냥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코난 그럼 못 써. 네, 노브랜드예요. 노브랜드. 멋대로 들어오면 혼나. 그냥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막 한 장당 5,000원, 8,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사가지고 네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색깔별로 이렇게 사가지고. 일단 두 사람의 시체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이런 곳에 계속 내버려둘 순 없으니까요. 그렇겠군요. 아니요, 잠시 기다리세요. 현장을 어지럽히고 싶진 않습니다. 뭐야 내 놈은. 이분은 경시청에 오지명 경시입니다. 경시라고?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까진 그 누구도 이 호텔을 나갈 수 없습니다. 아, 내 양복 입어요? 내 결혼식 가는데 축의금 얼마 가져올까? 3만원이에요 3만원.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시면 3만원, 둘이 가시면 5만원. 니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아, 친하면은 11만원 가져가세요. 11만원. 네. 친하면은 11만원.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이 파티에 참여한 건 분명합니다. 범인은 호텔 밖으로 도망치게 놔둘 수는 없죠.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조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을 죽인 범인이 도망가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시겠죠? 박은하씨, 그래 주시겠습니까? 상관없으니 얼른 사건이나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누가 대체 은혜를 죽인 거야? 자선과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었는데. 지배인에게 부탁해서 여러분들의 방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스위트룸을 준비해두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시죠. 여러분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집에서도 까이요. 그리고 초대객들한테도 사과하러 가야지. 어쩔 수 없군. 자, 가자고. 유나후. 그럼 저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범인이 누군지 벌써 감이 왔어요. 여러분들, 범인이 누군지 벌써 감이 왔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게 대신 물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을 숨기다니 대체 촌장은 누구지? 그럼 저도 스위트룸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유미씨와 코난씨군요. 아,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갈 참.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서유미씨,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탁이요? 전 이제 호텔 봉쇄를 한 후 관계자를 취조하러 가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조사까지 하려니 저 혼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엔 무리일 것 같군요. 그러니 유명한 탐정님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그의 조사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아저씨가 대신 조사를?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어디 간 거지? 아저씨 어디 갔죠? 용? 자, 일단은 밖으로 나와 봅시다. 아저씨! 잉, 뭐야? 누가 날 부른디야? 으악, 술 냄새. 자,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아저씨, 지금 술 취했을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저씨,
음료 더 이상은 못 마셔. 안되겠다. 어쩔 수 없지. 아저씨 없이 조사를 해야겠는걸. 일단 경씨한테 얘기해야겠다. 경씨한테 얘기하러 다시 들어갑시다. 코난 어떻게 됐어? 아저씨 상태는 어때? 술에 쩔어서 자고 있어. 조사의 상태가 아니야. 이거 큰일이구만. 도수가 세기로 유명한 도주를 벌컥벌컥 마셔댔으니 고라 떨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여기 호텔 지배인이나 여기 있는 이 경찰관인 둘 중에 한 명이 네, 촌장 아닐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의 범인 아니면 그럴 것 같은데. 순경이 약간 촌장같이 생기기도 했고. 네 그렇죠. 이번 사건은 저 혼자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할게요. 이럴 때 그들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아마추어 탐정가 이사무씨. 하지만 이렇게 말해봤자겠죠. 나중에 유미양에게도 부탁드릴 게 있을지 모르니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범인은 코난이랑 김전일이지. 네. 그리고 코난씨 당신도 뭘 눈치채게 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형신님 코난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를 보통 남자아이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가 가진 날카로운 감, 그게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큰일이다. 더더욱 이자를 조심해야겠는걸. 우선 전 현장을 떠나겠습니다. 손님들이 호텔을 나가지 않도록 설명해야 되니까요. 너는 장가 언제 가? 모르겠어요. 일단 여친을 사귀어야지 뭐 장가를 가든지 하죠. 이사무는 왜 이사무냐고요? 그러게요. 코나 이제 우린 뭐 해야 되는 걸까? 네 쿠키로 주세요. 경신님은 바쁘시고 아저씨는 술에 쩔었으니 누나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건 어떨까? 내가? 응 누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런가? 현장부터 조사해보자. 거의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두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다는 건 범인이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일단 자세하게 조사해보자. 좋았어. 자 일단 현장을 한번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여긴 바카운터인가? 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별거 없네. 뭐야 뭐 별거 없는데? 뭘 조사하라는 거야? 천장? 일단 유미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네 뭘 조사해야 될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섬은 평화로웠는데 계속 이런 상황을 방치해둬야만 하는 건가? 아저씨! 하지만 이것도 자업자득이겠지. 우리가 불러온 재앙일 테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응? 아 아니다. 이 아저씨가 범인이다.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최종 보스일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 야부리 터는 게 아니 입 터는 게 약간 이상해요. 이거 보니까 얘가 흑막일 것 같아요. 흑막. 얘가 코난이 이제 사람 죽일 만큼 죽이고 죄를 덮어씌울 만한 인간이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늙은이의 독백이었을 뿐이야. 하. 이 사람 뭘 알고 있는 건가? 뭘 알고 있고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젠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뭐 없는 것 같죠? 그러면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르신한테 야부리가 뭐예요? 야부리가. 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나? 그럼 이 부분도 조사해볼까? 아,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구나. 아, 이라샤이마세. 으악,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 말입니까? 전 이 호텔 바텐더인 남경신이라 합니다. 아저씨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어, 예, 바텐더에게 있어 이 자리는 성역이니까요. 이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야 합니다. 아, 예. 자, 바텐더를 만났네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 뭐 별거 없네. 유미 피부 뽀얀 거 보니 핑일 것 같다고. 왜 그런 얘기 또. 카운터를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잔이 놓여있다. 이건 뭐지? 아버님, 내일은 낮에 친구분들 만나고 저녁에 방송 켜는 거죠? 아니요, 내일은 방송 안 켭니다. 내일은 쉬어요. 여긴 뭐, 어, 뭐야. 더 조사를 해야 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저씨,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건 당시 이 주변에서 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전 여느 때처럼 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요. 손님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술을 따르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군요. 특별히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다. 시청자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도 일찍 켰고, 월요일날에도 방송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도 쉬겠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을 했었으니까. 건배용 잔은 여기서 준비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비한 술을 손님들께 드렸죠. 강은혜 씨는 잔에 담긴 술을 마신 직후에 갑자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 그렇다는 건 여기서 독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자, 여기서는 뭐 다 조사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봅시다. 오, 시체 부근으로 이동을 했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세하게 조사를 해볼까? 은혜죠, 은혜. 은혜 아닙니다. 은혜예요. 목을 긁어댄 흔적 있잖아. 분명 독을 마신 탓에 괴로워서 그런 거겠지. 역시 사인은 독을 마셔서 그런 게 분명해. 그럼 독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지? 목을 긁었대요? 바닥에 깔린 용단에 커다란 얼룩 있잖아. 냄새가 분명 와인이야. 이건 피해자가 뱉어낸 와인인 게 분명해. 정말 독살된 거라면 이 안에 독이 있던 걸까? 뭐지? 평범한 와인 냄새만 난대요. 이건 뭐 별거 없는 것 같군. 잠깐 냄새 좀 맡아볼까? 어디 보자. 코너 안 돼. 그건 어른들이 마시는 거야. 마시려던 거 아니야. 잠깐 냄새만 맡아보는 거야. 좀 이상한데? 냄새는 그냥 평범한 와인 냄새뿐이야. 독 특유의 냄새는 조금도 안 나는데? 야, 독을 탄다고 냄새가 나냐? 그거 아니지. 뭔가 좀 이상한데?
알 수도 있다고요? 그래요? 자, 피해자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강은혜 씨였지 유력자인 박은하 씨와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분명 장녀였죠, 장녀. 피해자는 분명 박은하 씨 일가의 장녀였어. 이번에도 유력자와 관련된 사람의 표적이었다는 건 지금까지 사건처럼 25년 전의 참극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 동냄새 많이 맡아보신 와무. 네? 동냄새를 많이 맡아본 게 아니고, 네, 보통 독 같은 경우는, 네, 냄새로 확인할 수 없진 않나요? 냄새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와인 마시기 전에, 윽! 이 냄새는 뭐지? 이거 상한 와인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착 버렸겠죠? 근데도 다 마신다는 거는, 네,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는 거죠. 일단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가? 이젠 여기에 단서가 없을 것 같은데 코난 이만 돌아갈까? 응, 그러자. 화학공단 근처 안 가봤냐고요? 네, 안 가봤어요. 자, 이번에는 남자 사체 부근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김효 씨의 시체다. 응? 이 시체 가슴 부근에 작게 찔린 상처가 있잖아. 뭐야? 송곳에 찔렸나 보네요. 아이스픽이 떨어져 있잖아.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된 아이스픽이군. 이게 분명 흉기였을 거야. 근데 이런 아이스픽이 흉기가 될 수도 있나? 자세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는걸? 네. 뭐야?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한대요. 뭐가 있나? 뭐 요 홈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손잡이 끝부분에 뭔가 가늘게 파인 자국이 있잖아. 이 홈은 뭐지? 좀 신경 쓰이는 것? 뭐지 이거? 또 있나? 뭐가 또 숨겨진 게 있나봐요. 볼까? 어? 역시 이 아이스픽의 날카로운 부분에 뭔가 액체 같은 게 발라져 있잖아. 분명 피는 아닌데 이건. 코난 잠깐만, 그거 만지면 안 돼. 누나는 이게 뭐일 거라고 생각해? 여기 끝에 뭔가 발라져 있는 것 같거든. 독이 발라져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정말이네. 분명 피는 아니고 혹시 독이 아닐까? 독? 그렇겠다. 아이스픽만으로는 죽일 수 없을 테니까 이 독이 진짜 흉기인 게 분명해. 자, 아이스픽. 예, 독이 발라져 있는 것 같네요. 살해당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 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었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응? 코나 왜 그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어째서 김희윤 씨는 이런 벽 쪽에 있는 자리에 혼자 동떨어져서 앉아있던 걸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근데 그건 이번 사건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야, 해적판은 원래 이렇게 되냐고요?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김희훈 씨였지? 유력자인 김명식 씨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고. 아, 자막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이거 번역을 제대로 다 안 해놔서 그런 거죠, 뭐. 네. 번역을 제대로 다 안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딱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그 뭐냐, 번역 말고는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얘는 외동 아들이었죠? 맞지?
카미카쿠시 소동도 그렇고 유력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표적이 되는 데는 뭔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코난이 김전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잘 죽이고 있죠. 뭐 어떤 걸 번역을 하면서 방송을 해줘요? 쓸데없는 부분 번역해달라고요? 자, 사망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도 은혜씨와 거의 동시에 쓰러졌었어. 대체 그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는 모르겠죠? 일단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갑시다. 어? 뭐야? 더 있어? 물어볼게. 뭐가 더 있나? 물어볼게. 아, 뭐가 더 있나 보네요. 됐어. 여기 조사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조사 다 한 것 같다고 하니까 넘어가줍시다. 대체 둘 다 왜 죽은 건지. 그러게요. 필요없는 부분은 번역을 아예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연속으로 두 살인 사건이 터질 줄이야. 강은혜 씨는 독살, 김효 씨는 적살이라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의 사이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사이는 양쪽 다 독살이죠. 아이스픽에 독 발라져 있었죠. 두 사람 다 독살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김윤 씨는 가슴에 찔리긴 했지만 그 아이스픽 끝엔 독 같은 물질이 묻어 있었지. 아이스픽 자체론 살해하는 게 불가능해. 진짜 김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독인 게 분명해. 양쪽 다 독살이었으니 두 사람을 살해한 독에 대해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이 같은 독에 살해당한 거라면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 같은 범인이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요. 즉 코난씨는 이 두 살인 사건이 동일범의 송영일 거라는 말이죠? 헥! 벌써 돌아온 거야?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체 상태를 보아 두 사람을 살해한 건 같은 독인 것 같군요. 그런 것까지 알아내신 거예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지만 전 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코난 씨는 그런 것까지 파악하셨군요. 그게 피해자는 유력자의 가족, 사인은 같은 동물. 살해당한 장소는 같은 곳, 같은 때. 이런 공통점을 조합해보아도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 이건 동일범의 짓이야. 근데 범인은 어떻게 떨어진 곳에 있었던 둘을 동시에 죽일 수 있었던 걸까? 네? 마음은요, 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아, 참. 불편하게. 아, 시청자분이 주신 건데, 네, 제가, 저하고, 네? 제가 다 먹어 치워야죠. 누나, 잠깐만 호텔 구경하고 와도 돼? 벌써 조사가 질린 거야. 역시 애는 애구나. 그럼 나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타이한테 패키치면 안 돼. 응? 자, 그러면은 돌아다녀 보도록 합시다. 1층으로 나가야겠죠. 로비로. 라운지. 이씨! 더 이상은 못 마신다니까! 아직도 술에 쩔어있구만. 그나저나 이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탐문이라도 해볼까? 탐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한테 뭐 말해도 뭐 별거 없겠죠? 별거 없을 것 같고 로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만 좀 해! 어? 뭐지? 당신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이윤이가 죽었다고요? 아, 알아. 아는 게 당연하잖아.
저 사람들은 유력자 김명식 씨랑 아내 최민혜 씨잖아.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건가?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윤이가 희생되다니. 그런 거라니, 그건 이 섬의 보물이야. 섬의 보물? 와무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심하시군요. 준님만 와무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왜 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가 섬의 보물이야! 그런 것 때문에 이윤이가 살해당한 거잖아! 아, 아주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런 소리 마요! 누군가가 그걸 독점하려고 이윤이를 죽인 거잖아요! 뭐? 진정하고 일단 방으로 돌아가자! 뭔가를 독점하려고 했나 보네요. 금이겠죠?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그걸 독점하려고 김희훈 씨를 죽였다고? 최민희 씨가 말한 그것은 대체 뭐지? 좀 신경 쓰이는 걸 그 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트위트럼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자, 트위트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층인가 3층인가? 여긴 아니죠. 3층인 것 같네요. 해치웠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저녁 먹고 왔는데 진도 좀 빼셨나요? 네, 벌써 사람 두 명 죽었습니다. 또 벌써 사람 두 명 죽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방으로 돌아가자고. 해천나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난 싫어요. 저 녀석들과 같은 방에 있다니. 저 녀석들이 범인일지도 모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자, 방으로 들어가자. 코난이 벌써 두 명 더 죽였어요. 더블킬 했으니 더블킬. 그럼 나도 스위트룸으로 들어가야겠죠? 문이 잠겨있잖아. 젠장, 이래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꼬마야, 거기서 뭐하는 거냐? 거긴 못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호텔 직원인가? 자, 호텔 직원이 있는 것 같죠? 아저씨는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가 죽인 거라고요? 그래, 꼬마는 이 호텔 조숙객이니. 아니요, 전 아는 아저씨가 데려온 것 뿐이에요. 그러게요, 이번에 그 뭐냐, 게임에서는 코난이 전일이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네요. 아저씨는요? 난 상덕근이다. 이 호텔의 청소부지. 호텔 청소부라. 그런 스위트룸 열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잘 구슬리면 열쇠로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 그거보다 꼬마야, 이런 곳은 돌아다니면 안 돼. 알고 있겠지만 이 호텔에서 사건이 일어났거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경시는 이러지 않던. 좀 전에 제가 말한 아는 아저씨가 그 경시예요. 에에에, 꼬마는 그 경시랑 아는 사이니? 네, 거짓말 같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구나. 근데 넌 왜 여기에 온 거니? 자, 여기 왜 온 건지 한번 물어봐. 다시 얘기를 해줘야겠죠. 사건 조사에 대해서. 경신님께 부탁받은 일이 있어요. 부탁받다니 뭔 말이냐. 경신님이 스위트룸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 했어요.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거니 얼른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기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걸 왜 너 같은 꼬마한테 맡긴 거지? 경신님은 조사하시느라 엄청 바쁘시걸랑요. 게다가 한가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순경 아저씨는 현장 경비를 서고 계셔요. 순경 아저씨라면 제목 말이야. 뭐 그놈과 비교하면 너한테 맡기는 게 훨씬 안심이긴 하겠네. 그놈은 젊었을 때부터 얼빠진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네? 설마 아저씨도 옛부터 이 섬에 살아온 도민인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럼 이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25년 전에 참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자, 물어보도록 합시다. 저 나비 넥타이는 음성 변조 안 되나요? 네, 이거는 네,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일단은 네, 나비 넥타이의 힘이 크다기보다는 제 성대 힘이 더 크죠.